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광고 심리학을 담당하게 된 손용화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강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겨울방학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아무래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서 계속 있다 보면 많이 지치고 힘들 수도 있는데 이제 백신도 접종이 시작됐고 점점 코로나가 종식되어 갈수 있는 그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광고 심리학의 강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우리 심리학 분야 중에서 응용 심리학 분야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과목이라고 할수 있어요. 물론 소비자 심리학도 있고 산업 심리학, 조직 심리학도 응용 분야의 심리학 과목이라고 할수 있죠. 우선 광고 심리학은 무엇을 공부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분야에 심리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고, 또 광고와 관련된 소비자 심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광고 과학화를 위한 심리학의 영향력을 이론과 현장의 실무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한 13년 정도 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쭉 했는데 그중에 한 5년 정도 를 광고 대행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 전에는 뭐 리서치 회사에도 있었고 또 일반 기업의 마케팅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에서도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그 광고 심리학 강의 내용 중에는 그런 실무적인 내용들도 여러분들한테 강의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광고 심리학은 심리학의 응용 분야라고 할수 있는데 심리학의 기초 분야라고 할수 있는 사회심리학, 학습심리학, 인지심리학, 지각심리학, 동기 및 정서 관련된 심리학 분야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각 분야의 기초 원리 및 이론이 광고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광고 심리학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개론 정도는 수강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광고 심리학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좀 도움이 될수 있어요. 우리 심리학과 학생들은 뭐 대부분 다 심리학 개론 들었고 또그 2학년 때부터는 다른 전공 분야, 이 사회심리학, 학습심리학, 인지심리학 이런 내용들을 다 공부한 사람들은 광고 심리학을 수강하는 데별 어려움이 없지만 타 전공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낯설 수도 있다. 특히 이제 심리학과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라든가, 그 다음에 이론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러한 기초 심리학의 내용들을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기초 심리학 분야의 내용이 광고에 어떻게 적용되어져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심리학적 지식이 없으면, 기본 바탕이 없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심리학개론서 정도는 여러분들이 같이 책을 보면서 이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광고 심리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심리학을 통해 광고의 기본 원리, 그리고 적용에 대한 습득을 하는 것이 수업의 목표라고 할수 있어요. 즉, 심리학적인 지식이, 이론과 그런 내용들이, 원리가 광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공부한다라고 하시면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광고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에 적용되고 있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학적 지식이나 이론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적용할 것인지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광고 심리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광고 관련된 분야는 광고 홍보학과에도 많이 있잖아요. 광고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광고 전략, 뭐, 광고와 관련된 내용은 광고 홍보학과에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심리학적인 내용은 우리 심리학과에서 개설된 광고 심리학에서만 공부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이 광고 심리학을 수강 신청한 학생들 중에는 뭐 광고 홍보학과 학생들도 꽤 있고요. 뭐 다른 타 전공 학생들이 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심리학과 학생들은 심리학 개론부터 기초 심리학 과목을 다 수강했기 때문에 강의를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타 전공에 있는 분들은 심리학 개론서를 반드시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 광고 심리학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광고 심리학의 수업 진행은 기본 개념, 그리고 이론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광고 적용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고, 실제 광고 대행사에서 만들어진 기획서나 보고서, 이런 것들은 제가 실제 실무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런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물론 옛날 것이긴 하지만, 최근 것들도 제가 좀 지인들을 통해서 부탁을 해서 좀 받아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 최근이라는 것도 대부분 5년 전이에요. 아주 가까운 그 5년 이내에 관련된 자료들은 광고 대행사에 있는 사람들도 밖으로 유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뭐 TV, CF나 인쇄 광고나 이런 것들은 다 오픈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는 내용도 과거의 것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인터넷에도 많이 떠돌고 있죠, 그런 것들이. 근데 그거를 제가 수업 자료에 쓰는 것이 문제가 될 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만만치가 않고요. 완전히 10년 이전 거, 그 10년이 지난 것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심리학 교재는 이 광고 심리학이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북스에서 출판된 책이 있습니다. 김재희 교수의 5인 공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6명의 교수인데 저도 한 파트를 맡아서 공저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북스에서 출판된 아마 가장 최근에 출판된 판이 2015년도 판일 거예요. 이좀 버전업을 해야 되는데 올해 이제 그 버전업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서점에서 팔고 있는 책은 바로 2015년도 책일 겁니다. 이 광고 심리학 책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든 것도 대부분 다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 놓은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 자료만 보고 수업을 들으면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책을 반드시 보시는 것이 좋다. 시험 문제도 제가 책에서 출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교재는 반드시 보시면서 수업을 듣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참고서적으로는 이 광고 심리학이라고 해서 김한석 교수가 지은 책이 있고요. 신광고 심리라고 해서 이거는 아마 거의 지금 절판이 된 지가 오래된 책인데 도서관이나 서점에 간혹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그 광고 대행사인 LG에드에서 만들어낸 그런 커뮤니케이션 총서라고 하는 건데요. 이 책도 굉장히 좋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요걸 좀 참고로 보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광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좀 이런 책들을 보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제는 제가 수업 시작하고 나서 한 3주 차 정도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과목 홈페이지에도 공지사항에 상세하게 과제 설명을 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과제는 5월 말일까지, 이번 학기 5월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되는 걸로 다 나중에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평가는 출석 및 태도는 5%의 비중이고요. 과제가 25%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각각 다 35%씩 그렇게 해서 총 10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잘 보셔야겠죠. 참고로 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다 대면 시험으로 학교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치르도록 할 겁니다. 이 광고 심리학 과목의 활용은 뭐 광고 회사, 그죠? 광고 홍보 관련된 대행사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공부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특히 기획, 그죠? 그리고 제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광고 심리학은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또 일반 기업, 그 다음에 광고 회사뿐만이 아니라 마케팅 리서치 회사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마케팅 컨설팅 회사 같은 곳에서도
필요한 지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러한 광고 대행사나 마케팅 리서치 회사, 뭐, 일본 기업의 마케팅 관련 부서들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하셔도 좋고요. 뭐, 제가 연구실에 거의 매일 나가 있으니까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심리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에드워드 시스템에서 상담 신청을 해서 날짜를 저하고 미리 사전에 조율하는 게 좋겠죠. 그냥 찾아오면 제가 뭐 혹시 뭐 외출했을 수도 있고 다른 일로 또 출장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약 그 신청을 해주시면 훨씬 더 정확한 날짜를 정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수업 진행 계획은 제가 올려드린 강의 계획서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제가 정리한 내용은 뭐 간단하게 거의 제목들만 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강의 개요죠. 강의 개요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심리학의 개관이라고 해서 1주차 두 번째 시간에 아마 광고 심리학의 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제 광고 심리학은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차의 광고 심리학의 서장. 이게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광고 대행사의 조직과 기능. 요거는 제가 별도로 만든 강의 자료를 가지고 광고 대행사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상세하게 광고 대행사의 인원들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부서들이 있고 그 부서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광고 대행사의 역할, 그와 그 조직 구성원들의 역할,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해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차까지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3주차에 가면 광고 정보의 지각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지각 심리학이라는 거다 배웠죠, 그리고 심리학 개론에서도 지각 심리학 파트가 있죠. 뭐 거기 있는 내용이 광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바로 광고 정보의 지각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극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광고라는 건 하나의 우리가 접하게 되는 자극이죠. 그 자극을 이 사람들, 즉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면 잘 지각하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주의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인 자극 그 대상을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이해해 가느냐 하는 전반적인 지각 과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극의 종류, 그죠?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기법들을, 자극을 어떤 식으로 제시해야 되는지, 그죠? 여러분들이 TV 광고, TV CF, 또 신문 광고, 뭐 잡지 광고, 요즘은 이제 인터넷 광고가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통적인 4대 매체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인터넷과 모바일 쪽에 더 광고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도 뭐 그거는 잘알수 있는 광고들이죠. 예,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게 지각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동기. 이 소비자 동기라는 건 바로 욕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자 동기와 광고는 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 얘기는 광고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고, 저거 한번 사볼까라는 그런 생각, 그런 욕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면, 그게 바로 소비자 동기를 유발하는 거죠. 그죠? 동기를 유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광고예요. 소비자들이 보고, 그 광고를 보고 나서, 저거 내가 마침 필요로 했던 건데? 라고 해서 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내가 당장 필요하진 않은데, 저거 한번 사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소비자에게 욕구를 유발시키는 그런 또 광고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의 동기 유발, 욕구를 유발시키는 광고.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의 학습 과정이라고 해서 학습 심리학에서 배운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죠. 학습 원리가 뭐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 심리학에서 학습 심리학에서 배운 고전적 조건 형성, 그죠? 그리고 조작적 조건 형성, 그다음에 사회학습 이론, 인지학습 이론, 이런 것들이 다 학습 이론들이에요. 근데 이 광고가 바로 이 학습 원리가 광고에 다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광고는 이 학습 원리가 적용이 돼 있어요. 학습 원리에 의해서 광고가 효과를 발휘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고의 학습 과정이라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가 어떻게 광고에 적용돼 있고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방학습이라고 하는 사회학습 이론들이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바로 학습 과정에서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억과 광고.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학습 심리학에서 기억 파트를 다 공부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기억에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죠. 내가 능동적으로 광고 자극을 열심히 접하지 않아도, 그죠? 무의식적으로도 머릿속에 저장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기억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무의식적인 그런 학습 과정이 일어나요. 광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TV 광고, 뭐 인쇄 광고, 인터넷 광고, 그냥 내가 광고 본다고 해서 그 광고를 막 열심히 외우는 사람 없잖아요. 거의 회피하려고 하죠, 광고는. 특별히 뭐 재밌는 광고나 뭐 특별한 광고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제품이 아니고서는, 광고는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수동적인 학습이 일어난다. 그러한 기억, 예, 여러 가지 작용 부분들을 우리가 광고에서 또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과 광고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감정.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이제 주로 우리는 정서 심리학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감정과 광고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정서 마케팅, 뭐 감정 마케팅이라고 한때는 많이 유행했었죠. 지금도 그런 감정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만든 광고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의 감정을 어떤 식으로 광고가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또 효과를 보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감정과 광고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전반부에 이 정도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거의 끝나고요. 7주차까지. 그래서 8주차
두 번째 시간 정도의 중간고사를 치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전반부에 나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제가 정리를 좀 하고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책에서 제가 찍어 드릴 거예요. 뭐 시험 문제를 찍어 드린다 그러니까 참 우스운데 뭐제 강의를 수강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유형으로 나오고 정말 저는 시험을 그렇게 뭐 어렵거나 막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하지 않습니다. 되게 단순하고 너무나 쉬운 뻔한 시험인데 어떻게 보면 뭐 평가를 하기 위한 시험이라고도 볼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시험 문제 다 알려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도 만점 받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9주차에 가면 태도 형성과 변화, 태도의 변화. 이 태도는 모든 우리 그 심리학 분야 중에서 특히 사회심리학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 태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항상 제가 강조를 합니다. 이 태도라는 것은 우리가 조직심리학에서도 공부를 하고, 응용된 내용으로. 또 역시 광고, 소비자, 다이 태도와 관련된 내용은 응용 분야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태도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고에 대한 태도가 곧 브랜드에 대한 태도로 연결되기도 하죠. 그죠? 그런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태도의 형성 과정. 그 과정 중에 광고의 역할이 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떤 소비자에게 형성되어 있는 태도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광고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태도의 변화 과정에서의 광고의 역할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태도의 이론들하고, 원리들이 몇 가지 소개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광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주차부터 배우는 내용들이 실제 광고 대행사에서 주로 실무적인 일에 많이 연관되어 있죠. 광고 전략과 표현. 이거는 이제 광고 제작할 때 어떤 전략을 선정해서 그 전략에 맞게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뭐 실무에서 하는 내용들을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인 광고의 전략과 표현 방식들을 기본적인 것들만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 전략과 표현 전략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주차의 매체별 특성. 이건 이제 매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광고 효과. 그리고 매체 집행 전략과 광고 효과예요. 이게 매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뭐 지금까지 뭐 이전에는 4대 전통적인 4대 매체가 주된 광고의 매체였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SNS다, 뭐 인터넷에 여러 가지 포탈들이 있죠. 그런 인터넷 매체, SNS, 뭐 모바일 매체 이런 것들이 새로운 매체들이 오히려 기존의 전통적인 매체를 다 대체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피부로 잘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TV 안 보시잖아요. 신문 더더욱 안 보잖아요. 잡지도 거의 안 보시죠. 그런데도 광고는 계속하고 있어요. TV 광고도 하고 있고요. TV 광고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광고는 다 물론 TV 광고에도 지상파 TV 외에도 요즘은 다양한 그 채널들이 나와 있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매체별 특성, 그죠? 전통적인 4대 매체,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매체, 뭐 SNS, 모바일 매체, 이런 것들의 특성과 그다음에 각각의 그런 광고 효과, 그다음에 매체별 집행 전략. 이 집행 전략이라는 것은 또 실무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매체에 쓸수 있는 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광고비라는 거는 광고를 제작하는 비용보다는 매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커요. 근데 어떤 매체에 얼마의 돈을 쓸 건가가 바로 매체 집행 전략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언제, 1년 연중으로 계속 광고를 할 거냐, 뭐, 1, 2, 3월 달만 하고, 4, 5, 6은 쉬고, 뭐, 90, 11, 뭐, 8, 90 하고, 뭐, 겨울에 또 11, 12, 이렇게 나눠서 할 거냐. 그런 것들이 다 매체 집행 전략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 매체의 가장 기본적인, 뭐, 프리퀀시와 리치라는 부분이 또 개념이 등장하고요. 그런 것들과 또 역시 광고 효과라는 거. 그러니까 이 광고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 광고 효과죠. 광고 효과에 모든 게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는 내용들도 다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작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3주차하고 14주차에는 광고 효과 측정 기법을 공부할 거예요.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기법들도 다양한데, 사실상 광고 효과를 측정한다는 게 오래전부터 쭉다 관심 있어 온 부분이고, 모든 광고주들은 자기네가 돈을 쓴 만큼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를 바라면서 광고를 하겠죠. 그러면 그 광고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광고 효과 측정 기법들을 알아보는데, 광고 효과라는 것 자체가 바로 광고 목표하고도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목표 대비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거에 목표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를 또 측정하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광고효과 측정 기법에서 공부하고, 15주차 첫 번째 시간까지 해서 광고와 브랜드 구축과 관련된 내용. 요거는 이제 뭐 마지막에, 브랜드, 광고를 하는 이유가 바로 브랜드와 관련된, 내용을 그 소비자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와 브랜드는 아주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이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그것이 바로 브랜드 구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고 역시 마지막 기말고사는 대면으로 뭐 12월 중순 정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들이 좀 복잡하게 많은 바글바글할 때가 아니라 조금 좀 덜한 날을 선정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에 좀 지켜야 될 약속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도 항상 여러분들하고 하는 약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바뀐 내용이 있죠. 수업 시간에 온라인 동영상 시청을 기간 내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시간도 정해져 있지만 그 시간에 혹시 못하더라도 우리 학교에서 정해놓은 그 시청 기간이 있을 거예요. 일주일인가에는 아마 일주일인가 2주 정도의 기간이니까 그 기간 내에는 반드시 해야 뭐 출석 인정도 되고 공부한 내용을 그때그때 해야만 밀리지 않고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시간에 시청을 하는 게 좋은데, 그때 무슨 일이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 뭐,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날, 뭐, 밤에 시청을 한다든가, 뭐, 아무튼, 시청을 좀 기간 내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뭐, 대면 수업할 때도 항상 강조하는 건데, 수업 시간에, 다른 행동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 다른 행동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뭐, 강의실에서 수업할 때도 항상 들락날락 하는 거.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핸드폰 만지고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하는 것도 역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역시 온라인 수업을 할 때도 뭐 아무도 누가 통제를 하지 않잖아요. 특히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수업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뭘 하는지 저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나마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면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그것도 뭐 90명 이상, 100명 정도 되는 수강생들이 뭐 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죠. 실시간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당부를 드리는 건, 수업 시간에는 뭐 45분 정도의 시간이니까, 오히려 대면 수업은 1시간 15분 하지만 온라인 수업은 45분 정도 하는 거니까, 그 시간만은 좀 집중해서 수업에만 참여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뭐 수면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수업 준비는 철저히 하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이제 강의 자료는 제가 미리 올려드리기도 하는데, 책을 꼭 읽고 수업에 참여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책을 먼저 읽어보고 강의 자료로 제가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강의 자료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뭘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거의 뭐 그냥 키워드로 요약해 놓은 게 강의 자료니까. 책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잖아요. 물론 제가 그건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그 책을 교재를 미리 읽어보고 수업에 참여하면 훨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참고 문헌 같은 것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시험 부정행위 하지 말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는 얘기니까 굳이 제가 다시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질문하기는 뭐 제가 대면 수업할 때도 항상 여러분들 질문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대면 수업에서도 질문들 잘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것을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꺼려하고 막 두려워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모르는 것 그냥 내가 지나치는 것보다는 그 모르는 것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고 또는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그 우리 강의 홈페이지 내에 질문 코너가 반드시 있으니까 거기에 꼭 올려주시면 그 질문을 제가 보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서 지난 학기에도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하다가 사실은 그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못했는데, 뭐 퀴즈를 낼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고, 여러 가지 숙제를 낼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 또한 별로 그렇게 만만치 않은 방법이라, 질문하는 것들, 그래서 지난 학기에 꽤 많은 학생들이 질문 코너를 이용해서 많이 했어요. 답변 드리고, 거기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그나마 할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게시판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하자라는 거고요. 뭐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지, 뭐 저를 위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연구실은 본경관, 사회관이 아니지, 지금 본경관이죠. 405-2호의 4층 동쪽 부분의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연구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면 또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하고 싶으면 상담 신청을 하고 예약을 하고 언제 무슨 요일날 몇 시에 방문하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땐 연구실에 있을 테니까 그때 상담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심리학과 학생들은 에드워드 시스템에서 상담 신청을 하면 좋고요. 타 학과 학생들도 아마 할수 있지 않나? 그건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지도 학생들만 주로 상담 신청을 해서 저랑 상담을 했으니까. 근데 뭐 여러분들이 그런 그 상담 신청을 할때이 메일 주소를 통해서도 메일을 보내주시면 뭐 언제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메일을 보고 그날 그 시간에 일이 없으면 제가 연구실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간 약속을 하고 여러분들이 제 연구실로 와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뭐 아니면 뭐그 핸드폰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전화 상담도 할수 있고요. 뭐 어떤 방식이든지 다 상담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관련 공지사항은 제가 그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뭐 항상 공지사항을 올려드릴 거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제도 거기다 또 공지를 할 거고요. 뭐 질문 당연히 질문 코너에 해주시고 바로 제가 거기다 답변을 또 달아드려요. 그래서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 강의실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기억하시고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학기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광고 심리학 과목의 수강생이 꽤 많죠. 지금도 그 아마 100명을 초과할지 아직 수강 신청 마감이 안 됐으니까 제가 지금 이거는 방학 중에 찍고 있으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이미 수강 신청을 못해서 저한테 메일로 수강하고 싶다고 한 학생만 해도 한 지금 15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기 초에 수강 녀석을 좀더 늘여놓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안 되면 또 개별적으로 조교실에서 수강을 할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뭐 아무튼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시간이 아마 수강 정정 기간에 해당되니까 수강 신청과 관련된 것들은 바로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조교실에 문의를 하셔서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제가 지난 학기까지는 주로 핸드폰으로 영상을 이 강의 자료를 띄워놓고 영상 촬영을 했는데 화질도 깨끗이가 않고 지금보다 오히려 화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엔 닥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제가 강의를 녹화한 건데 이게 다 좋은데 조금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어서 동영상이 조금씩 끊기거나 조금 이렇게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강의 파일이 커지게 되면.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번 첫 시간 강의 자료는 닥줌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첫 시간이라 뭐제그 얼굴도 나오는 걸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뭐 강의 이제 다음 주 다음 시간부터 진행되는 강의에는 굳이 제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도 진행을 영상을 만들 생각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 강의 개요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